진짜요? 말도 안 돼요. 아, 그 정도겠지. 뭐 김정은, 김정은 믿을 수 있는 중계를 꼭 만날 거 아니에요? 아살라말라이쿰. 아우, 잘하시네. 너무 어색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15년에 북한에 나왔고요. 현재는 월세 나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분 만나기가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북한 네. 사람이 접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는 정보를 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 북한에 대해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도 없고 북한에서. 아,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아져서. 하셔도 돼요, 진짜. 그래요? 내일 아침까지 물어보셔도 돼요. 네,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 뭔가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아, 이제 뭐 탈북할 때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진짜 막 힘들고 배고파서 진짜 탈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자유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었어요. 저는 꽃보다 남자를 보고 탈북을 했는데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했다고요? 진짜 한국 가면 제가 구준표 같은 그 네. 오빠를 만날 줄 알았고 막 보고 보니까 어때요? 저 아직 못 봤어요, 한 번도. 진짜 탈북할 때 위험해요? 그럼요. 저도 이제 브로커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주고 브로커를 고용을 했어요. 비싸네. 그럼요. 지금 3,000만 원이에요. 거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강을 넘는데 뒤에서 막 다른 군인들이 저희를 적발하고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죽이려고 쏘는 줄 알고 막 허벅지가 뛰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 강물에서 숨을 쉬고 싶은데 손은 나가는데 얼굴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언도 남기고 그 상황에서요? 네네네. 물에 빠진 상황에서? 아, 그럼요. 제가 또 효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브로커가 제 뒷덜미를 잡고 이제 무태 데려다 주고 막 그랬었는데 좀 저도 그래도 그나마 쉽게 온 케이스고 10번 막 탈북하다 잡히신 분들도 많고 막 발 잘리고 총 맞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진짜 진짜 목숨 걸고 오신 건데 진짜 그럼. 뒤에서 총소리 어떤 느낌인지 너무 소름 돋아. 나 총소리가 막 듣는데 저는 그래도 어린 마음에 아 나 영화 찍는 거 같아 영화 주인공 된 거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영화 찍는 느낌이었어. 제가 그때 19살이었거든요.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네. 어때요? 그런 자유를 좀 만끽을 하셨나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잘했던데요? 너무 잘했다고? 예, 너무 잘했다고. 내가 막 사고를 치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도 막 좀 컨트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자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소중하고 솔직히 한국에 태어나서 잘하신 분들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요. 못 느껴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럼요. 감사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면 북한에는 종교가 있어요? 북한에는 종교가 없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믿거나 막 무슨 어떤 종교를 갖거나 이런 건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걸로는 네네네. 북한에서 종교를 허용을 한대요. 진짜요? 말도 네. 안 돼요. 아, 그 정도겠지. 뭐 김정은 믿을 수 있는 종교를 꼭 만나야 되나? 북한에서는 종교의 종자도 몰라요, 진짜로. 그런 건 사람들이 믿어요. 이게 뭐 종교는 아니지만 미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미신 같은 거? 탈북할 때 미신을 되게 많이 믿어요. 내가 먼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냐. 물을 건너고 싶은데 건너도 되겠냐. 뭐 이렇게. 토속 생각도 하고.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북한 주민들이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을 가지면 총살당할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아마 이게 북한에 평양에 봉수교회나 이 교회가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는 정말 특정된 사람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종교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김정일 부자가 종교인 거예요? 그럼요.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뭐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김정은 장군님만을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진짜로. 그분들이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이고 그런 거죠. 그분들이 종교인 거죠, 뭐. 자유라는 거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그럼요. 종교의 자유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죠. 북한에 태어났으면 종교 가질 수 그러니까요. 탈북하는 거지, 나처럼 이제. 그렇죠. 만약에 제가 진짜 이슬람이 됐다, 그럼 탈북해야 되는 거지. 탈북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진짜 총살당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 진짜. 와,
전체 군대를 2년 갔다 왔으니까 군대에서 항상 아침마다 교육을 하거든요. 그쵸, 주적이 북한군이잖아요. 네, 주적이 북한이고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주적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묘한 느낌이 들어요. 나도 그냥 같은 사람이고 맞아요. 저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다 진짜.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촛불이를 겨누고 한민족인데 또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우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탈북을 했으니까 아빠랑 동생을 볼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빨리 화해해서 다 이렇게 짧은 생인데 솔직히 어떻게 부모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살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가는 거, 오고 가는 거 자체가 지금 안 되잖아요. 전화도 안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같은 가족들끼리 평화로운 곳에서 사는 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유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싸우지 맙시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살람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Oh na na, oh na na, oh na na na. I don't wanna fight no more. I don't wanna fight this war. Oh na na, oh na na, yeah. A star.